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희 상당수 베트남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오비토의 새 앨범을 들어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 오비토의 새 앨범이 반응이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MCK와 함께한 이 곡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베트남어로 난도이라고 불리네요. 해석을 해보니까 교류 뭐 이런 뜻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곡을 안 들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진짜 잘 만든 앨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이제 슬슬 오비토의 앨범을 좀 정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비토 소속이 아직 그 데프젠 비엔남이 맞죠? 앨범 자켓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아티스틱한 느낌도 있고, 사실 오비토가 생각해보면 다른 베트남 래퍼들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곡들을 준비를 해왔다는 것으로 또 생각될 수 있겠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MCK와의 협업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 확실히 MCK도 베트남 힙합의 흥행을 이끄는 래퍼다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비토의 새로운 곡 난도이 피처링 MCK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올드스쿨식 인트로네요? 오!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죠? 그냥 힙합인데? 굉장히 오스쿨한 스타일인데, 저 이거 듣고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소울프라임도 느껴져가지고 옛날에 왜 제이지가 있던 록카펠라 음악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와, 이거 완전 반전인데? 야, 이거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기능 되게 좋다. 야, 태양 에너지를 품은 달의 아이래요. 이게 뭐 맞게 번역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사 너무 좋다. 오. 참 보면 베트남의 힙합 씬을 보면 리릭시스트로 불릴만한 래퍼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넴바오의 음악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넴바오의 가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시인 같다니까. 오비토의 가사 진짜 서정적이고 깊이가 장난 아니야. 야, 비트 전개 방식은 또 살짝 들으니까 약간 더리 사우스 옛날 오스쿨 트랩 같은 느낌도 있다. 처음엔 로카펠라 같은 인트로였거든요. 야, 그냥 힙합 갖고 왔네. 야, 뭐 보통 래퍼들 뭐 플렉시 나는 가사, 예전에 막 오비토도 뭐 스니커즈에 대한 가사, 약간 좀 비싼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플렉슨에 대한 가사들 막 쓰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가사는 진짜 시적이고 서정적이에요. 오, 오. 싱잉 랩도 없어. 와, 제가 인트로 로카펠라, 비트 전개 방식은 약간 애틀랜타 오스쿨 트랩, 그리고 중간에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소프랑크 느낌. 사실 로카펠라 얘기를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로카펠라의 중흥을 이끌었던 데는
프로듀서로 그때 이제 막 라이징하고 있었던 카니 웨스트의 영향이 컸거든요. 그 다음에 저스 블레이즈도 있었고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소울풀한 바이브가 정말 매력적이었고 그 시대에 되게 잘 흐름을 타고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그때의 느낌을 가져오는 느낌이야. 아, 약간 소울 샘플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제이지 같은 느낌이 있네 이 트랙은. 어, 비트가 바뀌었어. 이게 좀 요즘 트렌드에 맞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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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와, 곡 진짜 잘 짰다. 전반전은 그냥 오스쿨 바이브예요. 진짜 소울프람 그 자체고 후반전은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무드예요. 되게 플로우가 차분하면서 차갑게 뱉는 게 인상적이다. 콜 플로우예요, 콜 플로우. 오오오오오오 미쳤는데? 와, MCK 벌써 딱 시작되자마자 어 플로우가 미쳤다. 아, 테크니션 미쳤다. 아, 탁구공 핑퐁 튀기듯이 아 플로우가 완전 살아있어. 탄력적이야. 와, 이 곡은 진짜 미쳤는데? 저 베트남 힙합에서 이런 바이브는 처음 겪어봐요. 저는 베트남 힙합이 굉장히 젊다고 생각해요. 진짜 영한 힙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트렌드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면인데 오비토의 이 딴도이의 이 곡을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트랙을 만들었어요. 이제 전반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전반전에 들려줬던 그 곡은 진짜 오스쿨한데 제가 베트남 힙합에서 이런 바이브의 오스쿨 힙합을 처음 들어봐요. 2000년대 제이지가 이끌었던 로카펠라 막 카니의 생각도 나면서 비트 전개는 옛날 진짜 더리사우스 힙합? 뭐 혹은 36 마피아 같은 그런 비트 전개 방식 있죠. 그 에이로의 비트, 그 트랩 리듬 아주 전형적인 오스쿨 그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진짜 소울풀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베트남 힙합에서 오스쿨 바이브를 가져와서 소울풀함을 표현해내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게다가 막판에 MCK가 나타나서 저는 베트남어를 잘 모르지만 제 귀에 들리기에는 미친 듯한 라이밍을 막 구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MCK의 어떤 음악적인 무드가 달라져서 뭔가 스키프람을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예술적이고 뭔가 약간 서정적인 그런 음악들을 지난 앨범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음악적으로 무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MCK는 MCK네요. 랩 살아있어요. 난 베트남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두 사람의 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곡 퀄리티 진짜 좋습니다. 베트남 힙합은 또 이렇게 발전하나 봐요. 진짜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오스쿨한 작법의 힙합 음악과 트렌디한 힙합 음악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붙일 생각을 다 했냐? 저는 좀 약간 머리가 곤두서는 느낌이라서 영상 끝나고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곡이 조회수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근데 뭐 이건 진짜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건 진짜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하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